진짜. 시원하게 악수하고 하이하세요. 누구니까? 누구니까? 인정! 당신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별! 박하게! 벌칙이 아니다 아닙니까? 아니다라고 저거 쓴 건가요? 네. 아, 사실 제가 얼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인터뷰 때마다 그 예뻐지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. 뭐, 어렸을 때부터 예뻤냐, 어떻게 하면 예뻐지냐,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, 사실 저는 태어났을 때 진짜 못생겼었거든요. 진짜 못생겼었어요. 그래서 무남동네 외동딸인데 가족들이 보고 와, 그게 어떡하냐,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, 정말 이러셨어요. 그럼 다 고치신 건 아니잖아요. 아, 다 고치신 건 아니잖아요. 아, 아니요.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무용 전공을 했는데 네. 무용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뻐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읽게 된 책이 제목이 예뻐지는 책이에요. 제목이. 그런 책이 있어요? 네, 예뻐지는 책? 핑크색으로 생겼는데 네, 별책 부르기 주걱이 들어있었어요. 그게 뭐 뭔지는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경락하라고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부터 그러면 못생긴 우리 박현별 씨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예뻐지게 됐는지 예, 예, 예.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선 그 책에 첫 번째 나와 있었던 게 코를 계속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코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렇게요? 네,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양옆에 약간 노랗게 항상 멍이 들어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저 정말 사진을 보면 중3? 그때부터 코가 되게 높아졌어요. 아, 진짜로? 네, 진짜로. 이거에서요? 네, 이거. 이거를 정말 근데 세게 매일매일 했어요. 근데 그때 저 힘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. 선글라스를 끼면 약간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. 약간 이렇게 폈어요. 오른손이 더 세다 보니까 약간 휘고 그런 건 있는데 잘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진짜 뼈가 휘일 정도로 네, 좀 세게 했었어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매일매일 나는 예쁘다, 나는 예쁘다 이렇게 진심으로 주문을 외우고 자면 예뻐진대요. 예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뜻이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자신감을 키우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. 그 책의 정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자기 전에 나는 예쁘다, 나는 예쁘다 이렇게 진심으로 외우고 자고. 정준희 씨도 무슨 주문 같은 거 외우시나요? 저는 요즘 나는 못생겼다, 못생겼다 이 주문을 외워요. 요즘 너무 예뻐져가지고 얼굴로 웃기기 힘들어요. 나를 계속 버리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주문 안 해도 되죠. 당분간은 괜찮겠다. 걱정 안 해도 돼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책에 나와 있었던 거는 아닌데 저희 무용을 오래 해서 친구들이랑 제가 다리에 좀 알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알을 깨는 거예요. 어떻게 알을 깬다고요? 이렇게 뭉쳐있잖아요, 알이. 예. 그러면 이제 책상과 책상 사이거나 아니면 무용할 때 바 같은 밑에 한 명이 엎드려요. 네. 그러면 한 명이 발꿈치로 종아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진짜 아프거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좋아져요, 그 느낌이. 시원하고. 예.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. 그리고 저는 또 옆광대가 좀 있는 편인데 책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엎드려 있으면 친구가 교과서 세 권을 이렇게 이렇게 높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요. 그럼 정말 골이 깨질 것 게요.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.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실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통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? 그렇긴 하지만 될 것 같은데? 근데 학교 때도 인기는 많으셨죠? 네, 그거 들어주세요. 어떤 거 들어드릴까요? 진짜란. 자신있게.